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의 제도를 말합니다. 네, 단점은 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에 충당금이라는 그러니까 부채로 설정을 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퇴직금에 해당하는 그 추계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사내에 유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외부 기관인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이라는 계좌를 통해 가지고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퇴직금의 단점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DB형과 DC형과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급여 DB와 확정기여 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확정급여 DB와 DC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B형은 근로자가 나중에 퇴사 시에 받아가야 되는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상품을 말하고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DC라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근데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아가야 되는 금액, 즉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금리 예금 상품에 운용이 되는 안전자산으로 주로 운용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입금해줘야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용 실적에 따라 가지고 운용 실적은 그대로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한테 그런 모든 것들이 기속이 되는 상품이라서 공격적으로 근로자가 운용을 하고 싶은 경우에 채권이라든지 주식의 운용도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퇴직연금 IRP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DB와 DC형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그 개인이 개설한 퇴직 IRP 계좌를 통해서로만 이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적립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퇴직연금 IRP를 퇴직 IRP라고 하고 그 이외에 적립 IRP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해 주는 것 이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나중에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퇴직연금 계좌 IR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인 경우에는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운용이 된 퇴직 IRP와 적립 IRP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그 회사에서 적립된 그 퇴직 IRP를 퇴사 시에 이체를 받아가지고 운용이 되는 경우에 그거를 찾아가는 시점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IRP에 입금을 하는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월을 하고 있다가 IRP에서 개인이 지급을 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 퇴직소득세 금액의 70%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연금으로 받아가시는 금액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한도가 초과되는 연금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내셨어야 되는 퇴직소득세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관리를 위해서 이런 개인들이 퇴직금을 연금소득으로 받아가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30% 퇴직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는 적립형 IR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 이외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적립을 할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 1년에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지만, 연간 700만 원 범위 내에서 7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 곱하기 12%를 세액공제를 하실 수가 있고,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 원 한도 내 납입금액에 대해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